나는 텀백찜이랑 월남쌈이랑 샤브샤브 이렇게 세 가지가 무료 5만원이거든요. 그렇지 않으시고 편안하게 타이거 200탕이잖아. 아, 네. 제가 오늘 얘를 한번 쌓아보겠습니다. 아, 이게 진짜 무한리필 너무 좋다. 행복. 고기 정갈한 것 봐. 와. 어떻게 저렇게 되시지? 잠을 좀 여기 자. 아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여기 강남역 근처에 왔는데. 오늘 제가 뭘 먹으러 왔냐면은 무한리필을 먹으러 왔거든요. 사실 제가 무한리필을 이렇게 마음 놓고 가지는 못하는데 오늘 진짜 감사하게도 초대해 주셔가지고 제가 무한리필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가 무슨 무한리필이냐면은 무려 세 가지나 무한리필이거든요. 일단은 텀백찜이랑 그리고 월남쌈이랑 샤브샤브 이렇게 세 가지가 무려 무한리필이래요. 그래가지고 요즘 또 텀백찜이 얼마 전부터 막 유행을 하잖아요. 이제 또 여기가 강남점이 이번에 새로 오픈을 했대요. 그래서 되게 엄청 깔끔하거든요, 외관이. 보시면 짠! 보이시나요, 저기 위에? 강남점.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지금 가격이 좀 텀백찜이 되게 비쌀 줄 알았거든요. 근데 텀백찜인데 이렇게 너무 싼 거 아니야? 저는 마라보다 매운 해물 먹겠습니다. 텀백찜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고기랑 월남쌈도 무한리필이고요. 찜도 무한리필이고 눈치 안 보시고 편안하게 눈치 안 보시고 나머지 200판이죠. 아, 100판. 네. 많이 드세요. 오셔가지고 많이 드시고 가시면은 저는 진짜 근데 기분이 되게 좋아요. 아, 진짜요? 맛있으니까 많이 드시는 거죠. 아, 그러면 저 이거 A세트로 할게요. A세트로 드릴까요? 네, A세트. 네. A세트 찜 먼저 드릴게요. 네. 와, 대박. 비주얼 짱이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제가 갈게요. 네. 지금 이거 익는 동안 셀프바로 한번 가볼게요. 고기, 와. 고기 무한리필이에요, 고기. 완전 다르게 있어요. 육수도 따로 있고, 샤브샤브 재료도 다 있다. 아, 냄새 진짜 좋다. 오, 근데 냄새가 진짜 뭔가 약간 다른데? 뭔가 향긋한 향이 난다. 오, 신기하다. 어, 됐다. 됐다. 객으로 돼 있어요. 감사합니다. 와, 일단 저기에 무한리필이라가지고 이 재료 말고 더 이제 많은 재료도 있더라고요. 일단 이것부터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고기 먼저. 맛있다. 와, 고기가 진짜 고소하고 고기 감칠맛이 미쳤는데? 진짜 맛있다. 소스도 진짜 맛있어요. 와, 아까부터 이 월남쌈을 꼭 먹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살짝 담가가지고 단호박 넣고 배추도 하나 이렇게 딱 넣고 넣기 좋게 잘게 잘려져 있어요. 진짜 딱 한 입 크기로 손으로 그냥 쌀게요. 일단 칠리 소스 찍고. 와. 와, 진짜 맛있다. 와, 맛이 진짜 엄청 풍부하게 딱 느껴지거든요. 아, 맛있다. 만두 간장에 찍으면 딱이겠다. 어, 새우가 있네? 이건 무슨 소스지? 어, 땅국 소스다. 고기만 해가지고, 고기랑 숙주만 많이 해가지고. 와, 고기 보이세요?
와. 제가 오늘 얘를 한번 쌓아보겠습니다. 짠. 와, 감사합니다. 네. 와, 이게 진짜 무한리필 너무 좋다. 행복. 배추 넣고, 고기 정갈한 것 봐. 와. 우와를 딱딱 맞추고 있는데? 땅콩 소스 살짝 넣어줄까? 맛있다. 여기다가 양배추랑 양배추 살짝 얹으면은 식감이 살아가지고 좋더라고요. 제일 잘 썼다. 찍어가지고. 고기가 진짜 맛있는데? 이 편백찜에 고기가 이 비계 부분이 이게 찜이잖아요. 기름기가 쫙 빠지니까 진짜 엄청 오히려 엄청 고소해요. 사실 월남쌈은 또 막 여러 가지 막 채소를 막 이렇게 다 싸가지고 먹는 음식이 월남쌈이잖아요. 저는 채소를 잘 못 먹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또 채소 좋아하시고 월남쌈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새우도 안에 까가지고. 아, 맛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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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떡을 추가해. 짱느님이 야채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아, 그래서. 맞아요. 떡 너무 맛있겠다. 치즈떡. 제가 치즈떡 좋아하거든요. 맛있어. 아, 뜨거워. 아니, 밑에. 우아열 맞춘 거 보세요. 와. 나 사진 하나 봐. 진짜 너무 귀엽다. 제가 한 판을 딱 보고, 어? 좀 적네?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한 판이 꽤 많아요. 고기 다섯 개. 고기 양이 많네, 엄청. 이번 진짜 이번엔 진짜 고기 올리 고기다. 다음. 와. 엄청 빨라. 보통 한 판에 두 분에서 네 분까지는 드시는데 두 분 드시기에도 양이 많고 네 분 드시면 딱 적당한 양이긴 한데. 아, 정말요? 지금 세 판 드셨으니까 엄청 많이 드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와, 와, 이번엔 뭐야 이게? 어묵을 양무지 한번 썰어봤어요. 와. 사심을 담아서. 사실 원래 편백찜을 이제 다 먹고 샤브를 먹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중간에 샤브샤브도 어떤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제 다음에는 샤브를 먹을게요. 하트 모양의 어묵. 짜란. 반으로 접어서 먹어야겠어.
아니 방금 고기 먹는데도 편백나무향이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뭐야 이게? 깜짝 놀랐어. 더 싹쓸이 한번 갑시다. 안 돼! 아 진짜 이거 그냥 이렇게 먹자. 이렇게 그냥 똑같아 똑같아. 판 샤브샤브로 바꿔줄게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 정신 사납고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야무지게 한번 세팅 한번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맛있겠다. 저도 샤브샤브는 뭔가 먹으면 되게 든든한 음식이거든요. 저한테도 월남쌈에 이육까지 다 먹으면 진짜 한 판밖에 못 드실 것 같긴 해요. 보통 살짝씩 고기를 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빨리 익힌 다음에 꺼내가지고 바로 먹어야 돼요. 이거지. 국물이 진짜 맛있네. 어 좋다. 이번엔 빨간 거에 담가서 어떤 게 더 맛있을지. 맵긴 한데 고기 담가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국물 먹기 딱이고 얘는 고기 담가 먹기 딱이에요. 담가서 일단은 그냥 다 넣어버리자. 잠깐 옆으로 치워놓고 좀 이따가 국수나 죽 먹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판, 여섯 판 드실 거고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드시지?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이 정도 양이면은 보통 한 20명 단체분들이 오셔야지만 드릴 수 있는 양이에요. 거의. 진짜 약간 딤섬 같다.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고. 맛있네요. 고기 잔뜩 얹어. 대박이다. 아 아쉽다. 손님이 이제 좀 많이 들어오실 시간이라 가지고 여기까지 먹고 빨리 칼국수 먹고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소고기자.
진짜 맛집인가 봐요. 지금 손님이 꽉 찼어요. 새우 고기말이. 아주 맛있구만. 이거는 칼국수랑 같이 먹을게요. 빨리 먹고 가야 되니까 꺼내놓고 팥. 난 칼국수 먼저. 셀프바 가면 칼국수도 있고 죽도 있는데 좋은 점이 칼국수랑 죽을 동시에 먹을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칼국수 빨간 거에다 칼국수 먹고 죽도 진짜 맛있겠다. 역시 샤브샤브에는 둘 다 먹어줘야 되거든요. 둘 다 한 번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죽하고 칼국수까지 맛있어야 찐맛집이거든요. 맛집 인증이다. 너무 맛있다. 국가에 맛있으면 진짜 끝난 거다, 끝난 거다. 와, 진짜 좋다. 그럼 음식을 몇 가지나 먹을 수 있는 거야? 지금 웨이팅이 생겨가지고, 촬영이니까 괜찮다고는 하시는데, 제가 눈치 보여서 안 되겠어. 빨리 먹어요, 빨리 먹어. 죄송해요. 와. 아. 너무 맛있다. 기본 육수랑 너무 잘 어울린다, 죽이. 고기에 찜에 쌈에 마지막에 샤브샤브에 죽에 칼국수까지. 아, 너무 완벽한 한 끼였습니다. 진짜 샤브샤브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뭐 월남쌈 좋아하시는 분들 현백찜이 이게 되게 특이해가지고 한 번쯤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와이프 표정 보셨나요? 약간? 와이프 누나 표정? 진짜 이거 더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또 보세요. 아, 기대시면 또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아니요.